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힘드시겠지만 좀 힘을 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362페이지 정비사업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에서도 함재가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고 들어가시면 답이 금방 보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정비사업 하면 재개발하고요, 재건축이다.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만 조합을 만들죠.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또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신계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므로 조합을 만들 일이 절대 없어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하면 두 가지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 조합은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재 만드는 거죠. 그래, 이 토지등호 소자가 이 조합을 만들 때 절차가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관할 시장소한테 합법적인 추진위로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죠. 승인이 떨어지면 늦어도 2년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죠. 그래, 설립 민가를 신청해서 오케이 해서 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조합 설립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완전한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 설립인가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내느냐? 아니죠. 반드시 법인등기를 쳐야 돼요. 그래서 등기까지 함으로써 합법적인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까지 꼭 해야 되냐? 등기. 등기함으로써 법인계에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된다. 그래, 이 조합에 관하여 정비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돼.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다시 들어가서 이 조합을 설립할 때 꼭 추진을 구성해야 되냐? 아니다. 이 시장수가 이 사업을 지원한다. 이걸 공공지원이라 하죠? 공공지원사업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이 토지등호 소자가 시장수의 지원하에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구성한다면 추진에는 이 토지등호 소유자가 구성할 때 구성원수 어떻게 되냐?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그리고 토지등호 소유자 과반수 동의해서 우리를 합법적인 추진으로 좀 승인해 주세요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 이제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추진에 대해서 법정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죠. 이때 업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63페이지를 보면 나와요. 363페이지 가로 4번은 알아주실 거. 그 설계자 선정과 정비사업 전문가업체 선정 이런 일을 하는데 시공자 선정까지는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주의하면 돼요. 시공자 선정은 이 시행자인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추인회 측에서 시공자 선정을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보실 것.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그 7번 꼭 읽어두실 것. 이 추인회가 행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얻었던 권리무가 있죠. 그 권리무는 이런 절차 거쳐서 조합이 승되면 조합이 포괄승계해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 포괄승계한다. 그래서 포괄승계하니까 추인회 측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류는 설립인가 떨어지면 늦어도 30인의 조합 측에다 다 인수인계해 줘야 된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 2번 이제 핵심이죠. 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시장 군수한테 가는데 이때 설립인가 신청서 들고 감에 있어서는
이에 당사자인 토지등록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동의요건이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재개발은 4321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토지등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서의 동의 받을까. 재건축. 재건축은 바로 여기가 주택단지가 있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때 주택단지 아니냐, 주택단지가 아닌 밖이냐, 그런데 재건축 정비구역이냐, 그죠? 아는 주택단지 안에 전체가 있고 각 동별이 있겠죠. 전체하고 각 동별. 전체는 큰 개념이니까 다 4, 3, 4, 3. 각 동별은 가반수, 이렇게. 그래, 각 동별은 가반수. 전체는 4, 3, 4, 3. 주택단지가 안 지게 사람 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 수치를 달달 외우실 거. 자,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의했다가 인가 신청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동의자수에 빼줘요. 그런데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도 철회할 수 있지만 이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장 먼저 동의서를 내줬다. 그러면 내가 동의서 내주고 30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도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오늘 동의서를 마지막 줬는데 내가 동의서 주자마자 창립초를 개최해버렸다. 창립초를 개최해버리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으므로 좀 눈여겨보시고요. 만약 동의를 철회하게 됐다면 내용 증명서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동의 철회서를 만들어가지고 두 간됐다 발송해요. 동의를 받았던 상대방이 뭐 추진해다 그러면 거기다도 하나 발송해달라 하고요. 시장 운수한테도 발송해달라 합니다. 내용 증명시로 우측 가서. 그러면 시장 운수 등이 접수했다 하면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 동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가 있을 것이고요. 시장 운수가 동의 철서를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 통지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통지한 때하고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 빠른 때에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게 된다는 것. 빠른 때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4번에 2번 꼭 봐두시고 3번 꼭 봐두시고 아까 설명했죠. 가로 4번 읽어두시고 5번 이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에 임원을 꼭 두죠. 임원 감투가 세 가지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 꼭 둡니다. 그리고 조합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게 되죠. 전체 성원이 함께하는 최고 의결구인 조합총회,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회, 그리고 이 안에는 조합원이 있죠.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죠. 자, 이때 조합원 자격자 누가 되냐 다 했던 건데 조합원, 이렇게 재개발 조합에 조합이 성립되다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동의했든 반대했든 재개발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는 다 조합이 된다고 그랬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재건축 사업 조합은 다르다고 그랬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반대파는 매도 청구 당한다고 했죠. 아까 했죠.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원 중에서 총회로서 선임합니다. 근데 임원을 결격사유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죠.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퇴임체제 되죠. 결격사유자는 미피피 파급.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을 결격사유 공부했는데요. 그거하고 유사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은 민법상 제한 능력자로서 단도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될 수 없다. 복권되면 정상으로 복귀됐으니까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 대납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될 수 없다. 알아주시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될 수 있다고 하시오. 여기까지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와 똑같아요. 정비법에만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냐?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 수치 잘 알아두실 겁니다. 이런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요. 이 자들도 아까 제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자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조합원이 당연히 돼요. 이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원은 결격사유지 조합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장이니 이사니 감사니 이 숫자를 생각해 두셔. 조합장 한 명 넣으면 되죠. 이사수가 문제가 됩니다. 이사수는 저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100명 이하면 3명 이상을 두고요.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이 되는데 이 수치가 헷갈리니까 아주 잘 나와요. 이사 100명 이하면 3명 이상,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이 수치 암기.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하 딱 두면 끝. 이렇게 숫자를 좀 눈여겨보시고. 근데 임원 오늘 조합장 이사 감사 뽑는다. 그때 내일 그 전에 전날 그 안에 뭐 물건 하나 사가지고 승계 취득해서 와서 내가 조합장 해먹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만 임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제해버립니다. 오늘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해서 소급해서 그 지역에 3년 동안 최소한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뽑힐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몇 페이지 나와 있느냐면은 바로 365페이지 가운데 손을 봐봐요. 임원의 자격권에 가지고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가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 재건축은 동시요건입니다. 건축물과 그 부속도 동시 이걸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임원으로 나갈 수 있지 아무나 그냥 될 수 있도록 허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조합형으로 당선됐다면 이 사진 바로 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사업이 그 진행될 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좀 머물러 있어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하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으로 철거하죠. 그래서 인가 떨어질 때까지는 현장에 거주해라. 장사하신 분들은 상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봐주시기 바라고요. 6번. 이 6번을 보면 그 도시개발조합하고 똑같죠. 가로 5번하고요. 겸직 금지. 조합장 이사 자격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 이거가 중요하고 7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바로 8번 읽어두시고 9번 중요. 내가 조합장 이사 감사하다가 오늘 그만뒀다. 그러면 어제까지 했던 모든 건들 다 무효화 될까요? 아니죠. 그대로 효력은 유효해서 조합에서 참여해야 된다. 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중요하고요. 이 조합장이라는 자는 반드시 총회에 열어가지고 선임하고 해임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대의원이라는 조직은 바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대의원을 둬야 되죠. 이 대의원에서는 조합장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문제는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 해임과 선임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꼭 봐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했으니까 통과하고. 자, 367페이지. 이 투기 과일주가 안에서, 투기 과일주가 아니면 이 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안에 있는 물건은 언제든지 그
권리 이전을 해서 승계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돼가지고 조합원 분양분을 받아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기 바람이 세가지고 주택법상 투기 과유로 지정했다. 투기 과유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조합원 취유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취유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요. 어떠한 시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합원 취유를 승계하더라도 조합원 취유를 주지 않고 박탈하고 손실보상해서 돈 주고 보낼 수가 있느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건축사업을 한다. 특히 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절차 걸쳐가지고 쪼개서 조합 만들었다.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에 떨어졌다. 그리고 120인의 분양 신청하도록 통제해서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 설계를 해서 발주 만들었다. 이렇게 관리청객을 만들어서 인가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에 승계한 자들은 조합원 취유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할 때는. 투기 관리할 때. 근데 재건축은 그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야, 조합 설립,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조합원 취유를 승계한 자들은 조합원 취유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차이가 크죠. 여기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진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청인가 떨어지네. 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크니까 그걸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투기 목적을 내포할 수 없는 상속과 이혼으로 바로 조합원 취유를 승계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들은 조합원 취유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안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투기 가지고예요. 내가 이걸 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승계 취득한 자 조합원 취유를 주지 않는다 해서 누가 받아가지 않는다. 그럴 때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예외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공부로서는 그 정도. 양도자에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걸 양수한 자였다면 그때는 조합원 취유를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6번, 1번 꼭 봐두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가로 3번이 잘 나옵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 이사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고 내가 조합장이다 하면 나는 대원의 의장이니까 대원의 지위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인 그런 자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조합총회를 개최할 때는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한다 정확히 알도록 7일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조합총회를 가지고 안건을 의결할 때 요즘에 다들 바빠서 서면 동의하고 말거든요. 서면 동의하고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바빠도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 10명은 참석해라. 10%가 직접 출석해라. 그래야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건은 더 조합원에게 미치는 정도가 크니까 10% 안 되고 20%가 출석해야 안건을 처리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 있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관리시행계 수립변경, 정비사업비 사용변경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건이니까 20%의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 7번, 이 조합의 정관을 통해서 바로 이 인가 받아서 정관도 확정하고 확정된 정관으로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죠. 그런데 정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또 조합원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반수 찬성을 얻어서 변경을 받아서 변경해서 운영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돈하고 직결되고 사업장의 규모와 직결되니까 조합원 전체의 성원에 미치는 정도가 크다 해서 가반수 찬성 안 되고 3분의 이상의 찬성표를 들고 와야 변경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6건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7번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변경 인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조합은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 유치면적, 비용 부담, 조합은 해계, 조합 해계,
사업비 부담식 절차, 시공자 설계 선정 계약서 포함될 사항, 이런 것들은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총회 의결을 거치할 사항 중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시험에 나오기가 좀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요. 9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은 최근에 도입됐어요. 자, 그래서 9번은 별표 3개를 별도 쳐놨는데요. 이 재개발 조합 측에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저번한테 다 새 걸로서 소유권 이전해서 분양처분을 끝냈습니다. 사업이 완벽하게 나면 끝났는데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을 운영하면 조합 사무실이 임대료도 나가죠. 조합장 월급도 줘야 되지. 그 돈은 어디서 날까? 조합원들이 다 각출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조합장이라는 자들은, 임원들은 말이죠, 계속 조합을 운영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합니다.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면 월급 나오잖아요. 500,0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조합 해산하기를 원하지 않아. 질질 끌어. 그래서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해서 9번을 작년에 만들어서 도입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셔야 돼요. 가로 1번 봅시다. 9번에 조합장은 건축 및 대지단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취 받으셔요. 1년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 1년 꼭 암기하고, 만약 이 조합장이 1년에 총회를 개최하자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빨리 우리 조합 해산을 한 절차에 들어갑시다 해서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입된 총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조합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반수용해서 해산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장이 끝까지 버티면 조합원들이 나서서 할 수가 있도록 허용하죠. 이때 이렇게 조합원들이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면 요구한 자들 중에 대표를 뽑아요.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해산을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을 해서 조합장관을 대행해서 처리합니다. 가로 3번.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이의 절차에 따라 해기사안을 의결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합원들이요, 5분 이상 요구로 이렇게 해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조합장이 깡패를 동원해서 엇박지르고 있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바로 해코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도 해산을 위한 절차에 안 들어가 멍 때리고 있고 조합원들도 무서워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 이럴 때를 감안해서 3번을 두고 있는 것이죠. 관할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번 조합장 1년에 해산할 절차를 안 거친다. 5분 이상의 조합은 요구로 해산 절차를 거치 않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조합 설빙가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가로 4번.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 따라 떠납치해요.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받으시고, 밑에 참고는 이 가로 1번, 2번, 3번, 4번 내용을 작년에 도입했던 그 취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자, 10번. 10번도 좀 잘 받으십시오. 10번을 보시면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시 행위자 내가지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위반해가지고 하면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에 벌금한다. 이게 아주 세졌어요. 3년 3천 하면 틀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 벌금한다. 이거 받으세요. 그래, 금품을 제공, 향을 제공, 재산상을 제공, 제공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모조리 다 잡아다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3년 3천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을 범치한다. 여기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를 보시면 시공자 선정이 나와 있죠. 시공자 선정은 1번과 2번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시공자 선정할 때에 이렇게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이 시행자죠. 그때 이제 공사를 맡을 사람을 맡기는데, 선정해서 맡기는데, 그자가 시공자 되죠. 시공자는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보내죠. 계약을 통해서 돈 주고 공사해달라 하죠. 그때 시공자, 이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이렇게 조합설비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면 돼요.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면 되냐.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다 까벌리는 거죠. 조합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총회. 총회를 해서 일단 경쟁 입찰 방문을 통해서 선정하면 돼요. 근데 이 안에 토의동호 소유자가 얼마 안 돼. 그래서 토의동호 소유자인 조합원이 100명 이하다. 100명 이하면 굳이 바로 그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정관을 통해서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을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자가 시행할 때는 이 토지등록소는 언제 이 시공을 선정하냐. 사업시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시 인가를 받고 난 후에 시공을 선정하는데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하느냐. 경쟁 입찰 하면 틀려요. 바로 지네들 맞는 규약이 있어. 규약. 규약이 정한 대로 하지 경쟁 입찰 하면 틀린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동사 등이 또 대신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해서 나가면 되는데 이때 이 사업을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대신해 준다. 뭐 토지 주동사 등이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주민 대표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돼. 만약 신탁자가 들어서 할 때는 토지등록 소유자 대표를 구성해야 돼. 그래서 이 조직들이요. 어차피 이 조직의 그 조직원들이 분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 같은 거 건축해서 분양받게 될 때 브랜드 있는 회사가 만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네들이 바로 경제 입찰 방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료를 하나 선정해서 이네들한테 추천할 수 있어. 추천하면 그 자를 꼭 시공료로 선정을 해줘야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내용이 3번에 마지막에 나오니까 마지막을 잘 읽어두실 것. 추천자를 시공자 선정한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별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원칙을 철거, 공사 꼭 포함시켜야 된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373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